먹기부터? 햄을 주세요. 햄을 주세요. 아이 가만히 있어 이새끼야. 기다려 아직 몇 차례 아니야. 네. 못 배운 애들은 이런 거예요. 달라들어요. 무조건 달라들어요. 네. 안 행동을 선택했어요 제가. 안 했네. 셀프 컨트롤 안 했네. 바로 달라들어.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했네. 잘한 게 아니네. 많이는 안 해. 많이는 안 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네. 안 했네.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이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했을 때 같이 일부러고. 에. 괜찮아요. 실수해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안 주는 이유가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릴렉스를 안 하고 있어요. 눈치만 살피면서 긴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릴렉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셀프 컨트롤이에요.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게 되면은 예, 그렇 긴장했는데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면은. 알지? 예. 완전 꽂혀있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심리를 계속 읽어줘야 돼요. 꽂혀있는 상태예요. 이러면 집착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은 어떤 행동을 안 먹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거야. 이런 거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심리 태도를 읽어요. 아까부터 좀 많이 풀렸죠. 꽂혀 있는 게. 이때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이거 차분해졌죠. 눈시 살피는 거 보세요 지금. 눈만 굴리면서 릴렉스하라고. 릴렉스 호흡을 해라. 호흡을 단전 호흡을 자 아차라고 릴렉스. 오케이 쉬었다. 이제 쉬어.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쿠키 풀어갖고. 그래서 이 행동을 잘하게 수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에이. 그래서 내 영상을 보더라도 따라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걔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꽂힘이 많이 완화됐어요. 하면서 잠깐 동안에.
흥분 좋아졌어 즐기는 태도로 좀 바뀌었어요. 네. 에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자고가지고 컴 이리 와. 준비 끝냈을 때는 항상 릴렉스한 일상을 또 가지세요. 이렇게 만져주고 끝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진정될 때까지 같이 만져주고 파이팅 해주고 얘가 이제 완전 이완됐을 때 차분해졌을 때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누가 나올래? 내려가. 서리. 가. 내려가. 서리 출동. 서리 출동. 예예예예. 서리 출동. 지금 기다리는 것도 교육이에요, 얘네요. 여기서 다른 개들 하는 거. 돌아서 나 돌아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 배운대로 할 거예요, 저는요. 저 넘어갈래요. 형 배운대로 할래요. 어디 가봐. 어떻게 될 거? 아저씨 너무 높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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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깨리. Come on, baby. Yes. 옷이 너무 뚱뚱해 뵌다면 더 힘들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한 번 두 발을 밟고서 잠깐 서 있는 거 보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예리.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예, 이제는 망설이지 않죠? 그때 살짝 이제 더 흔들리게 해볼게요. 조금 더. 괜찮아.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자신감이 많이 붙은 개가 됐어요. 진짜 많이 달라졌네. 야, 좀 쉬어. 쉬었다가 다 이제 똥이 하는 거 보고서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더 흔들리게 할 거야. 뚱이. 우리 뚱이.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두 마리를 기록할 거예요. 어. 막 올라가. 야, 미끄러지는 것도 버텨. 이제 미끄러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거야. 흔들리는데 지금 전혀 괜찮아. 신경 안 쓰고 있죠? 에릭.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위에 있으면서 좀 더 오래 머물도록 지금 조금 움직이니까 지금 도망 갔지만 또 오래 머물도록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네. 좀 쉬어 너도 이제. 또 이제 점점 짧게 할 겁니다. 하면서 얘도 동시에 유부를 시킬 거예요. 도끼도 여러 마리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들은 지금 자기 교육 시간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틈틈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긴장하고 집 근육이 완전 굳어 있잖아요. 꽂힌 거예요. 네. 눈치탈 피고 릴렉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를 예, 지금 팍 올라왔죠.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팍 올라가지고 탈출 이게 이제 올라와서 다른 개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가르치면은 요 행동을 잘해요. 근데 심리는 지금 조절 못해요. 이거 훅 올라오는 거. 이래서 싸움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 아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운동장에서도. 오케이.
어우. 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이 원래 선천적으로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레이 같은 경우에는 걔는 하도 움직임이 빨라요. 이러면서 막 해요. 그래도 생각은 해요. 다음 단계로 이제 또 달라들었죠. 다음 단계로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에요. 일으킬 수가. 이건 이제 다음 단계로 볼게요. 게릿 컴. 더 자극, 강한 자극을 주는. 보통 던지면은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환경 설정을 했어요. 목줄을 밟고 있어요. 실패하도록 환경을 만든 거예요. 좀 앞으로 영상이 안 잡히는 것이다. 우리 족자들을 위해서. 제가 발로 밟고 있어요. 안 돼도, 안 되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도록 환경을 지금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인을 해요. 어떻게? 던져서. 그냥 가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발을 놓으면서, get it. come. 또 던져봐요. 게릿, 실패했기 때문에 게릿이라 일부러 너무 짧게 던져가지고. 네. 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릿하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규칙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릿, 컴.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이걸 쫓아가지고 그 행동을, 지금 튀어오르는 행동을 캄다운 시키려고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Get it. 이젠 안 튀어나가. 야, 행동 자체를 안 하죠. Okay, come. 네. Get it. Come. 도끼. 불러서 왔기 때문에 준 거예요. 안 주면 안 돼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내가 땡기는 게 아니에요. 게리트 컴. 그렇다고 잘했어. 이따가 좀 더 또 해보자. 한 3분 후에. 오케이. 다음 타자 또 나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여러 아이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히. 얘도 지금 기다리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두 녀석을. 예스. 이제 약간 흔들면서 줄 거예요. 발로 이렇게 치면서, 리듬 타면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억셉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셉트 얘기하면 내가 수용. 수용하게 만들어요. 환경 변화를. 바닥이 움직이는 환경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거 움직이는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억셉트예요. 이게 수용이에요. 환경에 대한 수용. 야리 리셋. 조금 흔들리니까, 예, 네. 조금 흔들리니까. 예스, 또. 불안해, 약간 불안해. 튀어나가, 올라왔다가. 그렇지. 예스, 튀어나가. 바닥이 불안하니까 튀어나가는 거야. 소심해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 그거 말고. 그렇지. 피트니스처럼 여기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쪽 가서 먹어. 머리 쓰네. 응? 머리 쓰네. 응? 어. 그쪽 가서 먹을 거야? 컴, 컴, 컴. 컴, 예스, 그랬다. 대리, 앤셔. 교대 선수 체인지 선수 교대 가만 예스 됐다. 못 참고 있어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어. 더 이상 못 참아 씨. 응? 나도 할 줄 아는데. 게리 가만 베이비. 예. 흔들흔들 하는데 신경 안 씁니다. 게리 발 한번 빼볼게요. 아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용기를 내. 용기를 내. 그래. 좀 잡아줄게. 발가락 끝으로 잡아줄게. 그렇지. 여기 아래. 이거 다음에 시술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파티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문제 해결해. 문제 수술 해결해. 얼꼼치기야. 살짝 잡아줄게. 너무 움직이지 않게.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말고. 너의 한계에 다다랬구나, 게리. 예스. 가만, 가만. 용기를 내. 용기를 내. 그렇지. 잘했어. 게리. 그만. 됐다, 하자. 네? 도끼. 틀어주세요. 까먹, 아, 그냥 안 써요. 줄 묶은 채로. 네. 까먹었냐, 꺼냐, 한번 보자. 또 달라야 될지. 나 안 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환경만이야 설정했어요. 지금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공하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그렇죠. 땡기죠. 안채죠. 이거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디자이어가. Get it? 날 쳐다봤을 때 좀 네. 또 시도했죠.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Get it? 가릿 안 쫓아갔어요. 이쪽에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컴, 도끼 컴.
Yes, good dog. Uh oh. Okay, come. Get it. 진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가게 한 거예요. Come.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있는 게 욕망이 일어났지만 나의 리드를 따른 거예요. 오케이 컴. 어어 반치 실패. 네. 좀 더 멀리. 오케이 컴. 예스 갈려다가 get it. 갈려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쉬었다 하자. 네. 이런 식으로 개하고 심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변화들, 심리를 어떻게 다독거릴 것인가. 이 셀프 컨트롤의 워크 알겠죠? 심리를 조작, 심리를 만지작 만지작 해주는 겁니다. 행동을 만드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이 경법을 계속 변화시켜요. 놀이 방법을 변화시키면 얘도 머리를 쓰면서 그 쫓아가려고 해요. 놀이 규칙들을 새롭게 새롭게 이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 아, 힘들어. 혀, 내 혀가 나왔어요. 왜? 뛰지도 않았는데 혀가 왜 나왔어요?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에너지 많이 소비한 거예요. 지금 헥헥거리고 있어. 커트. 이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거야. 버전업. 업그레이드. 알이 크지? 저 주실 거예요. 표정. 지금 오케이 안 하는 이유 아세요? 왜 오케이를 안 할까요, 지금? 자극이 네, 자극. 오케이 하면 팍 달라드는 게 아까 입구여가지고 지금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입속에다가요. 네, 이렇게 달라드지 않도록. 천천히 받아내죠. 욕구를 점점 튀어나온 욕구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놀이를 통해서. 얘가 코를 올리면 피해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에 오래 잡고 있죠. 그리고 또 오래 잡고 있는 이유도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요.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얘한테 교육 효과가 나요. 여기서 빨리 휙 주는 것과 천천히 내려가면서 주는 것과의 그것도 얘의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깨릿. 그거 잡고 계시다가 잡고 계세요. 내가 깨릿 하기 전에 얘가 뛰어나가면 잡고 계세요. 계속. 깨릿. 놓으세요. 또 잡아, 땡 잡아주시고요. 얘가 못 느끼게 해야 돼요. 잡고 있는 거를. 깨릿. 지금 달라진 게 보여요? 태도가 아까랑? 쫙 한다고 많이 차분해졌죠. 컴. 깨릿.
Get it. Get it. Good dog. 많이 참 우리 동영상 이따가 비교해 보세요. 얘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변했는지. 좀 오케이도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바닥에 놓고서 아까 긴장하고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주세요. 네, 앉아볼게요. 빨리 저한테 이제 돌리지. 여기에 꽂혀 있다가. 게리. 쇼. 포포, 너는 뭐가 문제라고? 뭐가 문제죠, 포포는? 포포도 조금 집중하는 게, 네. 집착하는 게 아, 그래요? 잠깐씩 보여요, 한 네. 번씩. 포포, 그래요? 빠르다. 내 손보다 좀, 빨랐어. 엄청 빨라요. 게리. 오케이. 뭐가 문제죠? 뭐 이거 빠른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 오케이. 네, 빠른 것뿐인데요. 명랑하잖아요. 긴장한 게 아니라. 오케이. 빠른 것뿐이에요. 긴장 안 해요. 아까 얘는 완전히 초긴장을 했었잖아요. 잡혀주고 움직이지도 않고. 얘는 지금 집중력 아닌가요? 어? 집중력 아니야. 잡혀. 너는 잡혀. 잡혀. 어. Get it? 오케이. Come. 괜찮아 너. 네, 이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퍼퍼. 오퍼 가 자극받아 팔 움직이니까 큰 자극이 됐어. 내 꿈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조식도 먹고 있어. 경쟁이 좀 더 불러일으키고 쉬어. 어, 이제 했어. 변하는 것만 보여준 거야. 응? 상처도 다 아물었네. 네. 이제 떼어주세요. 그래요? 네. 떼어주세요. 다 떼어. 다 떴어. 일주일 지나면 추추던가? 아 오늘 일단 일주일이니까. 네.